제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었다가 이걸 먹고 제가 5kg를 2주 만에 뺐습니다. 그 다이어트 힘들게 한다 그럴 때 다이어트 요리를 해줄게 해서 해줘봐. 결혼까지 갈 수 있어. 맛있겠지? 엄청 맛있어. 사 먹는 거보다 더 맛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안녕하세요, 정혜성입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식단 관리를 할 때 뭘 먹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고 공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막 각도도 막 엉망진창이고 막 그럴 텐데 양해하면서 이해하면서 봐주세요. 청경채를 씻습니다. 물로 아, 제일 중요한 게 이거 따란, 이게 뭐게요? 편백찜기예요. 이거 인터넷에서 그냥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저 인터넷으로 샀거든요. 이게 1인용으로도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1인용으로 작은 걸 사시고, 저는 가족들이랑 같이 사니까 2단으로 크게 샀습니다. 그래서 이 찜기를 보시면 다들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세이로무시 찜요리입니다. 야채랑 고기를 쪄가지고 그냥 소스에 찍어서 먹는 요리인데요. 제가 저 찜요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편백찜 음식점을 막 찾아다니고 그랬었거든요. 너무 비싼 거예요. 한 끼 먹으면 보통 1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니까. 아, 너무 비싸서 맛있긴 한데 자주 먹고 싶은데 내가 한번 해볼까? 이게 더 훨씬 가성비가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직접 사서 하게 됐어요.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가격도 저렴하고 여러 번 해 먹을 수 있고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양배추를 썰어요. 쪄서 고기를 쌈을 싸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끝이에요, 그러면. 버섯 꼭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모양은 안 내요. 모양 내다가 제가 음식을 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채를 송송 썰어줍니다. 그 다음에 깻잎. 깻잎도 한 입에 싸먹기 좋게 반으로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끝! 간단하죠? 엄청. 이게 물 끓이는 밑에 그 스댕이라고 하죠. 물 끓이는 용기인데 여기에 물을 담아서 미리 끓여놓으면 금방 돼요. 야채를 손질하는 동안. 제일 세게 해가지고 물을 미리 끓여놓습니다. 제가 미나리를 진짜 좋아해요. 미나리 기름. 흐르는 물에 대충 이렇게 씻어줍니다. 저는 미나리 향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다 넣을 거예요. 다 먹을 거거든. 미나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자르면 끝. 까져있는 양파인데 이게 또 익으면 맛있어요. 너무 잘지 않게, 굵게. 너무 잘면은 쪄졌을 때 되게 물처럼 돼가지고 집기가 힘들거든요. 세 번 정도만 썰어줍니다. 제일 손이 많이 가는 당근. 저 원래 당근을 안 좋아하는데 당근을 보이죠? 씻어줍니다. 당근은 안 먹고 모양만 낼 거여서 껍질은 안 깔게요. 굵게 썰어요. 그 다음에 모양을 낼 건데 작은 칼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따라! 모양은 좀 그렇지만 꽃모양. 삐뚤빼뚤한데 이게 그냥 삶아놓는데 나 이렇게 냅두면 예쁘더라고요. 색깔이 예쁘니까. 다 됐다. 짜투리는 그냥 버립니다. 전 당근을 안 좋아하니까요. 두부는 찔 건데 간단한 부침용 두부로 샀어요. 아니면 젓가락으로 집을 때 부서지더라고요. 얘는 별거 없이 그냥 까서 이걸로 썰어요. 이렇게 배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요. 먹기 좋은 크기는 그냥 느낌? 요만하게? 여기 이렇게 딱 고기 넣어서 이렇게 싸먹으면 맛있거든요. 숙주! 채에 받쳐서 오르륵. 숙주 하나를 꼭 다 써야 돼요. 이 위에다가 고기를 깔 거거든요. 소간단이 많네요.
네, 초간단이죠. 씻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잖아요. 씻고 자르고 끝. 아닌가? 초간단 아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숙주를 깔아줍니다. 다. 여기 위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죠? 고기를 깔아줄 거예요. 숙주 위에. 고기만 깔면 되고. 끝났어, 끝났어. 배추를 밑에 깔아요. 양배추를, 이거 중요해. 양배추가 제일 안 익을 수 있어서 잘 익을만하게 가장자리에 밑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깔아줘요. 그냥 야채를 막 넣어주시면 돼요. 양파 한 구석에. 미나리는 죽이 될 수 있으니까 배추 위에 놔주는 게 좋고. 아, 파프리카를 안 씻었네? 아, 파프리카는 뺄게요. 빨리 해야 되니까 파프리카는 디저트로 먹는 걸로. 아스파라거스는 물로 그냥 씻어요. 물난리 났는데? 개형이 얘기해. 다 끝났다고? 안 끝났는데 다 끝났다고 계속 사기쳐. 거짓말쟁이야. 나 양치기 손해라. 깻잎은 위쪽에, 미나리랑 아스파라거스도 위쪽에. 처음부터 그냥 아무렇게나. 버섯도 아무렇게나. 이 찜기가 없으면 요리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걸 사기 전엔 저는 만두찜기에 먹었어요. 쿠팡에서 산 8,000만원 하는 2단짜리 만두찜기에 해먹었습니다. 대나무찜기 있잖아요. 자, 이 당근을 그냥 예쁘게 놓아요. 다 했어, 다 했어. 끝났어. 이렇게 간단할 수 없다. 짠! 예쁘죠? 이렇게 당근 똥똥똥. 그리고 차돌박이. 한우 2 플러스 차돌박이입니다. 아주 맛있겠죠? 간단한데 가격이 좀... 가격이 좀 나가지만 저는 한우 2 플러스로 샀지만 이거 그냥 한우 1등급으로 사서 쪄서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참고하세요. 저는 여러 명에서 먹을 거기 때문에 그냥 거하게 비싼 걸로 플렉스. 근데 이게 혼자 먹는다 생각하면 청경채 800원, 당근 500원, 미나리 1000원, 깻잎 1000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가성비 대비 건강에도 좋고 완전 웰빙, 헬티한, 건강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맛도 좋아요. 와, 진짜 맛있게 생겼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편백집 요리예요. 그거랑 샤브샤브. 또 그거 두 개로 다이어트예요. 안 될 것 같지만 진짜 살 빠지고. 왜냐면 고기를 또 찌기 때문에 기름이 다 빠져요. 그리고 야채도 막 특별한 소스 없이 그냥 야채만 먹는 거기 때문에 영양소 밸런스도 맞고 물론 탄수화물이 좀 부족하죠. 근데 요즘 저탄고지 다이어트 유행이잖아요. 저탄고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음식 정말 추천합니다. 짜란. 예쁘죠? 비주얼이 또 좋아, 이게. 고기를 밑에 놓고 야채를 위에 놓습니다. 이게 너무 예쁘니까 한번 보여줘야지. 이게 또 비주얼이 또 끝났지, 또. 이거 봐봐요. 이거 또 사람들 누구 손님이 왔어. 간단하게, 야, 내가 편백집 요리 해줄게! 해가지고 제대로 대접할 수 있는. 이게 또 어려워 보이고 뭔가 정성이 가득 들어간 것 같은데 되게 쉽잖아요. 남성분들이 여자친구들한테 이거 해주세요. 여자들이 진짜 눈물 흘린다. 너무 좋아한다 진짜. 그리고 다이어트 힘들게 한다. 여자친구 다이어트 힘들게 하면은 예민하잖아요. 엄청 예민하잖아요. 그럴 때 자기야, 내가 자기를 위해서 건강식으로 다이어트 요리를 해줄게 해서 해줘봐. 난리나. 끝나, 끝나. 결혼까지 갈 수 있어. 퍼플 안 긁지? 어때? 여기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터보로 15분을 쪄주면 돼요. 저희는 15분 있다가 뵙겠습니다. 안녕. 자, 이제 다 됐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뜨거우니까. 훗! 훗! 왜 이렇게 되게 없어 보이게 됐지? 잠깐만,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조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짠! 다 됐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제가 좋아하는 소스를 추천해드릴게요. 몬스위트 칠리 소스. 여기에 이거 아시죠? 이게 스리라차 소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두 개를 섞습니다. 얘가 4, 얘가 1, 두 개를 섞으면 달달하면서도 살짝 매콤한?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이걸 좀 더 넣으셔도 되는데 4랑 1
비율로 섞으시는 게 가장 맛있어요. 이거 소스 두 개 추천해드려요. 진짜 맛있어요. 소스를 이렇게 4:1 비율로 여기 이렇게 돌돌 말려 있는 게 칠리 소스예요. 섞어서 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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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키. 먹어보겠습니다. 차돌에 미나리를 싸서 소스에 찍어서. 굿! 너무 많이 삶으면 여러분 죽이 돼서 양배추가 이렇게 됩니다. 양배추랑 맛있겠지? 엄청 맛있어? 맛있습니다. 사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편백진집 차릴까요? 편백진집 차리면 많이도 오시려나? 이거 차려도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깻잎, 미나리, 돼지고기를 싸서, 고기를 야채에 싸먹는 게 아니라 야채를 고기로 싸서 먹습니다. 굿! 너무 맛있다. 물에 뭘 넣어야지 고기가 냄새가 안 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에 뭘 안 넣어도 수돗물로 끓였거든요, 저? 진짜 맛있어요. 냄새 안 나요. 제가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서 지금 방에 동생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동생이랑 부모님이랑 같이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음식이나 요리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보고 싶으신 게 있으면 댓글로 많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하나하나 다 보고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